안녕하세요. 소박한 다육맘 소다맘입니다. 비가 며칠 동안 오다가 지금 금요일부터 해가 나기 시작해서 제가 한 3일 동안 이 아이들을 돌보지 못했어요. 비가 안 온다 그래서 다 벗겨놓고 가기는 했는데 와 진짜 또 출근하면서 이 아이들을 볼 사이가 없었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충 그냥 보고만 가고 이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는데 그러면서도 또 꽃이 피어주는 아이들은 또 저를 실망시키지 않고 꽃을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슈미니티 지금 이제 곧 터지기 직전입니다. 아직 터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지금 꽃봉오리가 잡혀 있는데 터질까 말까 지금 퍼뜨리기 일보 직전 슈미니티가 이렇게 저를 보고 굉장히 좋아하는 듯 합니다. 또 저희 집에 또 예쁜 여기에 예쁜 아이가 꽃이 피었습니다. 어떤 아이일까요? 올 동안 카네이션 이거 작년에 심은 아이 이렇게 꽃이 피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또 꽃멍어리가 이렇게 잡혀 있고 이 아이는 키가 작아서 제가 이걸 안 잘라줬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는 상태로 이렇게 놔뒀더니 또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원래 요게 자기 색깔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키가 난쟁이 조금 짧아요. 근데 제가 요 아이들을 가꾸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걸음을 아직 줄 줄을 몰라서 유박이니 뭐니 이런 걸음을 안 줬더니 확실히 아이들이 그렇게 막 성장하는 거 보니까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지금 요것도 걔가 키가 원래 이렇게 짧은 애가 아닌데 얘 아마 걸음이 부족해서 그런 듯 합니다. 카네이션 너무 예쁘죠? 요거 월동에서 피워주는 아이 요 카네이션. 요거 진짜 너무 신통방통합니다. 또 저를 실망시키지 않고 이렇게 꽃을 피워주니까요. 지금 이거 옐로 엔젤인데 얘는 지금 작년에 저 진짜 굉장히 재밌게 키웠는데 얘가 지금 왜 이럴까요? 지금 물을 한번 줘봤어요. 얘도 물을 엄청 많이 먹는 애인데 지금 며칠 동안 비 오고 난 다음에 물을 안 줬더니 그러는 건지 아무튼 좀 지저분하고 제가 이거 집에서 키울 때도 이런 걸 다 이렇게 뜯어주면서 이렇게 키웠는데 지금 돌보질 않으니까 뽑아주지도 않고 그냥 있는 대로 놔둬서 그러는 건지 꽃은 계속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걸 땅에다가 그냥 심어줄까? 이렇게 늘어지는 모습이 예뻐서 그냥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 아이도 아마 얘도 월동이 잘 되는 아이니까 자리 하나 마련해서 땅에다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화분에 있으니까 물이 조금 고프면 이 아이들이 너무 물마름이 심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안 되겠어요. 그냥 여기 땅에다가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와, 요거 페랭이? 이거 이름을 몰라요. 뭔지. 근데 페랭이 같아요. 그죠? 근데 잎이 요렇게 생겼어요. 요게 아마 진짜 페랭이고, 이거는 카네이션 일종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저한테 있는 요 카네이션이랑 잎이 이렇게 같은 걸 보니까 요 카네이션이잖아요? 요것도 아마 잎이 이런 거 보니까 카네이션 그 종류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토종 사장님이 갖다 주신 대로 페랭이인 줄 알고 계속 페랭이 했는데 요거는 아마 카네이션 종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꽃이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꽃대가 한참 올라오고 있었는데 지금 좀 꽃대가 지금 안 보여요. 아주 튼실하게 자라고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아주 또 보세요. 이거 초와 제가 그랬잖아요. 오전에 또 점심 때까지도 이 아이가 안 펴요. 근데 오후에는 꼭 이렇게 꽃을 피워줍니다. 이 아이는 한번 보세요. 이게 촉이 금방금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세 포기 심은 건데 이땀만하게 커졌어요. 이게 엄청 커지고 이게 꽃 이거 줄기마다 꽃대가 다 올라오는 것 같아요. 꽃이 지난번보다 엄청 풍성해졌죠. 얘 초아만 보고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요 초화는 이 꽃이 아마 이렇게 꽃이 피고 지면 이 씨로도 아마 이게 저기 발아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꽃이 계속 피어주고 있는데 아마 이게 설이 내릴 때까지 피지 않을까요? 이게 새비름가이면서 요 꽃말이 초화와 꽃말은 맑은 마음, 깨끗한 마음, 사랑의 성공이라고 합니다. 꽃말 또한 좀 기가 막힙니다. 꽃 좀 보세요. 꽃 모양도 어쩜 이렇게 꽃줄기가 굉장히 가녀리게 생겼죠? 한들한들 이렇게 굉장히 약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꽃대를 만져보면 굉장히 짱짱해요. 나무 같아요. 나무. 나무 같아요. 굉장히 튼튼하답니다. 진짜 초화 없으세요? 요 초화 한번 키워보세요. 정말 매력 덩어리입니다. 꽃 너무 예쁘다. 요게 꽃도 이렇게 금방 풍성해지고 진짜 너무 예쁘죠? 내년이면 여기 어떻게 또 변화될까? 내년이 또 기대되는 아이입니다. 이게 꽃이 굉장히 오래 가니까 꽃도 예쁜데다 꽃도 오래 가죠? 또 이렇게 씨가 맺히면 이게 씨앗 발아도 되는 것 같고 아무튼 내년에 여기는 카네이션? 페랭이 초화와 아마 밭이 될 듯 합니다. 진짜 예쁘다. 이게 초화와 꽃이에요. 요 핑크 페랭이가 지금 막 계속 꽃이 피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요거 이렇게 두 포토가 있잖아요. 지금 꽃이 한참 이렇게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예쁘죠? 이거 진짜 페랭인 것 같아요. 투톤 페랭이. 요거는 아직 덜 폈죠? 그래도 많이 올라와 있죠? 좀 손 좀 보고. 제가 이렇게 다듬어주고 해야 되는데, 미처 제 손길이 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막 바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좀 이렇게 우리 밭이 이렇게 생겼는데, 정말 안 예쁘죠? 지금 이거, 나타샤 후룩스인데, 요것도 지금 꽃이 제가 좀 잘라줬어요. 너무 지저분해서. 그리고 이거, 무슨 방망이였더라? 잠깐만요. 자주 꽃 방망이. 요것도 잘라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안 이쁘죠? 지금 이거 항아 코스모스도 이제 끝나가는 것 같아. 일찍 피더니 지금 꽃송이도 또 올라오는 것 같은데 글쎄요. 요 아이 지금 제가 이거 꽃은 안 잘라줬어요. 이거 씨앗이 떨어져서 내년에 좀 났으면 하는 바램으로 내년을 생각해서. 그리고 요거 레드 사랑초라고 하는데 요것도 이렇게 나무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목질화가 되는 것 같아요. 저게 이렇게 이 아이 지금 저녁이 되니까 이제 저녁이야 나는 잘 거야 하고 입을 다물이고 있네요. 레드 사랑초입니다. 요거 하려나인데 얘도 지금 뭔가 영양이 부족한가 봐요. 그죠? 제가 이 아이들 좀 거름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비가 온다는 오고 그래서 안 줬더니 그냥 요거 아이들이 좀 안 이쁘죠? 지금 씨앗도 받았어요. 여기 씨앗 이거 한려나 씨앗. 아이고 한려나 씨앗 이거 노란색만 지금 씨가 생겨서 지금 요거 오렌지색은 아직 씨앗이 없어요. 요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지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요? 아유 요것도 페랭이죠? 꽃이 어쩜 이렇게 쬐끄맣죠? 미니 페랭이 미니 요거는 장백 페랭이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장백 페랭이로 사온 건데 예프룬에서 요거 장백 페랭이 근데 꽃이 굉장히 작죠? 이것도 페랭이입니다. 이거 아스타 제가 잘라서 여기다 심어줬잖아요. 그냥 갖다 꽂았는데 이렇게 살았어요. 우와 새 그루가 만들어졌습니다. 우와 이거 아스타도 꽃 되게 예쁘잖아요. 요거 보세요. 여기에 다 꽃이 물면은 굉장할 것 같아요. 그죠? 아스타도 이렇게 심었습니다. 요거는 적심한 거죠. 말하자면 자른 거 그냥 버리느니 한번 꽂아놨더니 이렇게
잘 뿌리가 잘 내린 것 같아요. 아주 튼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스타입니다. 우리 집 아이솔 아이들 비를 엄청 많이 맞아서 제가 3일 동안 요 아이들 돌보지 못할 것 같아서 비가 안 온다래서 이거 벗겨놓고 갔거든요. 또 비를 피해서 비닐이 덮어놨었는데 이 아이들도 또 다 물러서 죽을까봐 주저앉아서 죽는 아이들도 있고 지금 요 아이도 요 아이 괜찮은 걸까요? 아직은 짱짱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하도 비가 많이 오니까 이 아이들도 비 많이 맞으면 안 된다래서 제가 비닐이 씌워놨었거든요. 근데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요 아이 죽었어요. 요거 이거 핀세큼 이거 핀크색 너무 예뻤던 건데 이렇게 죽었어요. 이거 제가 멋모르고 좀 들여놨어야 되는데 비를 너무 많이 맞춰서 죽어버렸답니다. 속상해 죽겠어요. 이거 조비 봐봐. 한참 힘들게 이 아이가 자리를 못 잡더니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뿌리 내린 것 같아요. 짱짱해. 짱짱하게 조비 봐봐. 이제 살은 것 같아요. 이 아이 진짜 엄청 폭풍 성장하고 엄청 큰다는 아이인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뿌리를 활착하고 이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엄청 오래 걸렸답니다. 이거 조비 봐봐. 이거 보세요. 이거 풍로초예요. 여기 도라불에다가 아주 쬐끄만 풍로초 데려다가 이렇게 심어줬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 아이가 죽을까봐 막 이게 뿌리 활착이 안 되는 것 같고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아서 엄청 애지중지 물도 신경 써서 주고 얘는 물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여기에다가 지금 물 다 먹었네요. 여기다가 물을 부어서 이렇게 저면간수 계속 이렇게 물에다 담궈 놓듯이 이렇게 키웠더니 이 아이가 이제는 뿌리를 잘 활착하고 이렇게 새 잎이 많이 나오고 있죠. 얘는 이제 잘 살았다는 증거예요. 이 꽃도 보여주죠. 이 꽃몽울이 낮에 꽃도 하나 이렇게 피워줘서 이렇게 풍로초는 진짜 얘는 잘 이렇게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 조그만 애 데려올 때 예쁜 사장님께서 아니 큰 거를 가져가시지 이렇게 조그만 걸 가져가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저는 풍로초를 안 키워봐서 요거 한번 요 분이 생각나서 요 분에다가 한번 심어보고 잘 키우면 이제 큰 거 하나 그때 큰 거 하나 데려다가 한번 키워보려고요. 근데 성공했습니다. 풍로초 그죠? 성공한 거죠? 이렇게 뿌리를 잘 내리고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 이 아이는 물마름을 시키면 안 돼요. 물은 항상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채워줘야 돼요. 요거 설란 레드 설란인가? 레드 설란? 미니미니한 설란이에요. 이 아이도 분 진짜 조그만 거에다가 처음 사랑인가? 야생아 그 사장님이 요거 심는 거 보니까 조그만 데다 이렇게 심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다 한번 심었어요. 그랬더니 요 아이도 막 처음에 몸살을 앓고 막 죽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이제 요 아이도 여기에서 풍로초하고 같은 시기에 이렇게 심었거든요. 그래서 풍로초도 이렇게 잘 살고 요거 설란 레드 설란도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요거 꽃이 겹이에요. 빨간색 겹 레드 설란으로 알고 있는데 이쁘게 성공했습니다. 이제 꽃만 레드 설란도 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프릴 사랑초예요. 작년 가을에 제가 요거 영상에 올려드렸죠. 프릴 사랑초인데 요 아이도 겨울 내내 저는 요 화분에다 그냥 놔뒀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는 죽었어요. 이거 두 포트 아마 세 포트 심은 것 같은데 겨울에 하나 죽고 또 하나는 봄에 여기 내다 놨는데도 잘 못 크더라고요. 그러더니 요거 하나만 지금 한 총만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이제 꽃도 낮에 이렇게 꽃을 보여줍니다. 이거를 프릴 사랑초예요. 오렌지 색깔 나는 프릴 사랑초인데
제가 이거 그분을 뽑아놔야 되는 건데 그냥 놔둬서 그럴까요? 이거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잘 몰라서 그냥 이렇게 화분해서 놔뒀다가 이렇게 월동을 한 건데 그게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아직 그거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프릴 사랑초 그래도 하나가 사라져서 너무 다행입니다. 요거는 아마 장미기린초인 듯 합니다. 장미꽃 닮았죠? 요것도, 세포트, 여기다 이렇게 심었는데, 색깔 너무 이쁘죠? 완전 장미꽃 같잖아요. 장미기린초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장미기린초. 요거는 오색기린초. 아, 이제 색이 조금씩, 여기 색이 나고 있죠? 여기, 요거 보세요, 요거. 요거는 좀 색이 나고 있어요. 이제 이게 가을 되면 색깔이 진짜 죽여진답니다. 아, 다섯 가지 색깔이 나서 오색 기린초인데요. 아, 진짜 하나하나 너무 예쁜 것 같죠? 자, 이번에는 우리 바이솔 밭대기 한번 볼까요? 요거 바이솔이에요. 저희 월동한 아이들. 얘네들 그냥 막 비 맞거나 말거나 그냥 놔뒀더니, 여기도 지금 요거 죽을 것 같아요. 요것도 현차나요. 여기 이렇게 자구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엄마는, 이게 모주는 아마 맛이 갈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몇 아이가 지금 가려고, 요거 가고 있습니다. 요거. 요것도 뭔지 모르겠네. 요것도, 요런 아이들 이렇게 뽑아버려야 될 것 같아요. 갖고 오라. 또 월동한 아이들 이렇게 묻어놨는데, 아이, 이거, 제가 좀 미리미리 손 써서 이렇게 이런 일이 없게 해야 되는데, 아, 몰랐습니다. 녹은 아이들이 꽤 있네요, 그래도. 물은, 바이솔은 이렇게 여름에 물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미쳐, 이 아이들을 신경 쓰지를 못했네요. 야생아야만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이봐요. 이거가 뭐였지? 이거가 뭐였더라? 근데 이렇게 모주는 아마 데니일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아가들만 남겨놓고 엄마는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아주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봄에 심은 아이들. 여기 호랑이 발톱 바이솔. 요게 데니에요. 요것도 데니인데, 요게 데니거든요. 요게 데니인데, 얘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지중해. 지중해는 괜찮은 것 같고. 지중해. 이제 비 오면 얘네들 비닐이 다 덮어줄 거예요. 요거 홍합. 이게 뭔지 모르겠네. 요거는 일리엄. 요거는 윌리엄. 이름표가 없으면 이름을 모르니 참. 어머나, 주얼리는 요렇게 꽃대가 올라왔네요. 자국이 있으니까 그냥, 요 주얼리 꽃을 한번 볼게요. 바이솔 꽃 엄청 예쁘잖아요. 꽃대가 올라왔으니까 얘 꽃 봐야 되겠어요. 몽골 꽃은 진짜 안 예쁘더라고요. 바이솔 꽃들이 되게 예쁜데 몽골 바이솔은 진짜 안 예뻤어요. 요것도 아른스톤 봉황. 요것도 괜찮고. 요것도 아직은이 아니라 괜찮아야 되겠죠. 요거 문어발. 옥토퍼스 문어.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게 아마 벨벳인 듯 합니다. 벨벳도 확 퍼져가지고, 그죠? 왜 이렇게 얼굴이 예뻤는데 얘 퍼지고, 왜 얼굴이 이렇게 커지죠? 요거는, 이게, 애기 솜털 바이솔인 듯 합니다. 아우, 지금은 이렇게 못난이네요, 그죠? 지금은 이렇게 못난이로 있는데. 요거 스칼렛. 우와, 스칼렛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보일수록. 스칼렛은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스칼렛입니다. 심은 아이예요. 이거는 에메랄드 자이언트라고 하던가요? 이것도 자이언트인데 얘도 엄청 크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굉장히 클 건데. 그리고 요것도 벨벳. 또 벨벳이고요. 이게 아마 어글로인 것 같아요. 요거는 어글로. 요거는 포토 레드 와인. 포토 레드 와인. 요런 아이들 진짜 잘 키워야 될 텐데. 비 안 맞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선셋. 엑스트롱 선셋. 엑스트롱 선셋. 그 다음에 요거 알붐. 요 알붐 한번 예쁘게 잘 키워보고 싶어요. 요거 알붐. 요거 아주 따글따글 달구면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붐까지. 근데 요거, 요 빨간 거 이거 뭐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요 아이도 왜 이렇게 웅덩이가 됐죠?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표정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무슨 바이솔이 웅덩이가 됐어요. 가운데가 푹 꺼졌어요.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밭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한번 담아봤습니다. 아, 그래도 아직은 저는 초아가 제일 예쁘답니다. 초아와 지금은 초아와 사랑에 빠져 있답니다. 지금까지 소박한 다이어몬 김아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